일주일 12가지 집밥 메뉴 반찬 만들기 두 번째, 세 번째 날. 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로리아입니다. 2만원으로 장보기 첫째 날 반찬 맛있게 드셨나요?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반찬을 추가합니다. 두 번째 반찬 만드는 날. 아직 반찬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두 번째 간단하고 맛있는 반찬 만들어요. 두 번째 반찬 메뉴는 콩나물묵국, 깻잎찜, 달걀말이,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 푸짐해진 식탁입니다. 양파, 대파, 청양고추 먼저 썰어주세요. 콩나물과 깻잎은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제 후딱 만들어볼까요? 채소는 종류별로 나눠놨어요. 시원한 콩나물 묵국, 해장용으로도 딱 좋은 콩나물 묵국. 물 500ml에 콩나물 삶아주세요. 물이 끓으면 콩나물을 건져줍니다. 콩나물 삶은 물은 버리지 않습니다. 첫째 날 채 썰어둔 무 100g 넣어주세요. 국물용 멸치 대신 간단하게 참치 액젓 또는 멸치 액젓 두 숟가락 넣어줍니다. 소금 살짝, 채 썰은 양파와 대파 흰 부분 넣고 중불에서 끓여줄게요. 간단한 반찬 깻잎찜 만들기. 깻잎찜 양념을 먼저 만듭니다. 물 100ml에 진간장 6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고춧가루 1숟가락, 올리고당 1숟가락 넣고 골고루 저어주세요. 그리고 채 썬 양파, 고추, 대파 조금 넣어주세요. 반찬통에 양념과 깻잎 3장 번갈아 가면서 올리는 거 아시죠? 깻잎 꼭지는 조금 남기고 자르는 게 먹기 편합니다. 깻잎이 네모꾸미라 푸짐합니다. 깻잎 양이 적다면 양념은 조금만 만들어주세요. 한 통이 더 나오네요. 깻잎찜 만들기는 간단해서 장보기 첫째 날 만들어 두어도 괜찮습니다. 먹음직스럽게 홍고추 조금 더 올려주세요. 전자레인지 3분 간단하게 익혀줄게요. 가스불 이용할 때는 찜기에 올려주세요. 간단하고 맛있는 반찬 깻잎찜 나왔습니다. 달걀말이 만들기. 밥상 위에 노란색 반찬 하나 올리면 더 먹음직스러워져요. 달걀 두 개에 우유 또는 물 조금 넣고 다진 대파 넣어주세요. 소금도 조금 넣어주세요. 오일 반 숟가락 넣고 프라이팬을 달궈줍니다. 달궈지면 약한 불로 맞추고 조금씩 부어 말아주세요. 처음에는 대충 말아주고 조금씩 이어갑니다. 국은 중불로 맞춰놔서 괜찮아요. 혹시 국물이 넘친다면 뚜껑 열어주세요. 콩나물 묵국 끓이는 동안 깻잎찜이랑 달걀말이 만들고 있습니다. 달걀말이는 식혀야 단단해집니다. 반찬 다 만들고 자르면 잘 잘려요. 한 끼용이라 접시에 담아줍니다. 폼나는 국민 반찬. 달걀말이 나왔습니다. 콩나물 무침 만들기 해볼까요? 콩나물 묵국에 넣을 콩나물은 덜어주세요. 다진 마늘 0.3숟가락, 연두 또는 다시다 조금 넣고 참기름 1숟가락. 첫째 날 똑 떨어졌잖아요. 영혼까지 털어낸다는 느낌으로 탈탈탈 나왔습니다. 한 숟가락 조금 모자르게 나왔어요. 참기름 한 숟가락에 다진 대파, 소금 조금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소금을 넣었나요? 안 넣었나요? 안 넣었네요. 소금 조금 넣어주세요. 골고루 버무려주면 끝! 대파 조금 더 넣어줍니다. 둘째 날은 모두 간단하게 만드는 반찬이죠. 콩나물 무침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콩나물 묵국. 불 세게 조절해주세요. 청양고추와 콩나물을 넣어줍니다. 간을 보고 소금 조금 더 넣었어요. 얼른 달걀 한 개를 풀어줍니다. 다진 마늘 0.3숟가락 넣고 달걀 휘리릭 넣어주세요. 달걀 살짝 익히고 불을 꺼줍니다. 국물이 시원한 콩나물 묵국 나왔습니다. 일주일 중 두 번째 국과 반찬 만들기. 아직 남아있는 콩나물 제육볶음을 데웁니다.
첫째 날 반찬에 두 번째 반찬 더하기. 맛있게 드세요. 세 번째 반찬 만드는 날. 이제 2만 원으로 장보기 남은 재료, 순두부, 팽이버섯, 애호박, 달걀 남았어요. 돼지고기와 양배추, 대파, 청양고추, 양파 꺼내줍니다. 셋째 날 메뉴는 순두부찌개와 애호박전이에요. 애호박 자투리 남기고 썰어주세요. 자투리는 순두부찌개 넣을 겁니다. 4등분하여 얇게 잘라주세요. 애호박전은 미리 소금을 뿌려주어야 더 맛있습니다. 소금을 솔솔 뿌려 잠시 두세요. 대파 송송 그리고 어슷 썰어줍니다. 큰 양파 4분의 1개에 썰어주세요. 순두부찌개에 넣을 겁니다. 순두부찌개에 청양고추 넣어야죠. 입맛에 따라 생략해도 괜찮아요. 팽이버섯은 요만큼만 그리고 반으로 잘라 찌개에 넣을 겁니다. 대파 이만큼은 마지막에 올려주세요. 청양고추도 이만큼만 덜어놉니다. 준비 끝! 양배추 샐러드 만들기. 냉장고에 잘 보관하고 있으시죠? 양배추 샐러드는 가늘게 채 썰고 씻어주면 끝! 마요네즈와 케첩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돼지고기 순두부찌개. 식용유 두 숟가락. 참기름 넣어도 되는데 참기름이 똑 떨어졌잖아요. 다음 주에 장보러 갈 때 사와야겠습니다. 첫째 날 잘라놓은 돼지고기 100g 볶아주세요. 차돌박이 넣어도 맛있습니다. 차돌박이 대신에 돼지고기 뒷다리살 넣었어요. 썰어놓은 대파, 청양고추, 양파 넣고 볶아줍니다. 순두부찌개에 고추기름 넣어야 맛있는데 간단하게 식용유 넉넉하게 넣고 고춧가루 넣고 볶아줄 겁니다. 고춧가루 넣기 전에 멸치육수 또는 물 400ml 준비해주세요. 고춧가루 한 숟가락 넣고 볶다가 얼른 물을 넣어줍니다. 늦으면 고춧가루가 탈 수 있어요. 물 넣었으니까 멸치액젓 한 숟가락 넣습니다. 다진 마늘 반 숟가락, 연두 또는 다시다. 소금 조금 넣고 끓여주세요. 순두부찌개 끓이면서 애호박전 같이 부치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찌개가 끓으면 간을 한번 보세요. 입맛에 맞게 짠맛 또는 매운맛을 더합니다. 저는 고춧가루 조금 추가했어요. 애호박과 팽이버섯 넣어주세요. 순두부 몽글몽글하게 짜서 넣어줍니다. 동그랗게 잘라서 넣어주어도 되고 구멍 내서 짜주어도 됩니다. 큰 덩어리 순두부는 잘라줄게요. 이번 주 장보기 메인은 콩나물 제육볶음과 순두부찌개였잖아요. 메뉴를 정하고 장을 보면 조금 더 편합니다. 요리니 자취생분들, 애호박전 같이 부치면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둘 중 하나 먼저 하고 만들어도 괜찮아요. 취향에 따라 달걀 하나 넣어주세요. 조금 풀어지게 하고 불 끄기. 얼큰하고 맛있는 순두부찌개 나왔습니다. 애호박전 만들기. 기다리고 있던 애호박에 물기가 올라왔을 거예요. 키친타올로 톡톡 닦아주세요. 밀가루 또는 부침가루 또는 튀김가루. 집에 있는 거 한 숟가락 골고루 뿌려주세요. 애호박에 골고루 얇게 묻혀줍니다. 애호박전 따뜻할 때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순두부찌개에 애호박전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달걀 한 개 톡. 골고루 저어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 넣고 달구고 불세기 약하게 하고 한 손은 밀가루를 털고 한 손은 달걀옷 입히고 그리고 프라이팬 위로 슝 올려주면 됩니다. 애호박전도 천천히 만들어야 해요. 이렇게 올려놓고 찌개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한 번에 만드는 겁니다. 가스레인지 화구가 한 개라면 찌개 먼저 끓여놓고 먹기 전에 데우면 됩니다. 살림을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길 겁니다. 저도 신혼 때 화구 2개 가스레인지에서 3개, 4개 생선 그릴에 5분까지 되는 걸로 바꿔봤는데 결국 2개가 알차더라고요.
인덕션은 사용하기 편하고 좋은데 전 부칠 때와 생선 구울 때는 가스레인지가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인덕션이 좋아요. 왜냐하면 집이 안 더워요. 다시 애호박전. 밀가루 위에 계란이 묻지 않았다면 다시 계란물을 올려주세요. 노릇노릇 익어갈 때 뒤집어줍니다. 빨리 하려고 불을 세게 하면 갈색 애호박전이 돼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맛있게 부쳐주세요. 혹시 애호박에 찍어 먹을 양념장이 필요하다면 애호박전 뒤집고 만들면 됩니다. 따끈따끈한 애호박전 나왔습니다. 팽이버섯 남았죠? 남은 팽이버섯 얼른 부쳐버려요. 이렇게 팽이버섯을 올리고 호박전 만들고 남은 달걀을 샤라라 뿌려주세요. 어머나 모자라요. 얼른 가서 한 개 꺼내서 빨리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샤라라. 이크, 이번에는 넘치네요. 사랑이 넘칩니다. 한 번에 뒤집을 수 힘들 것 같죠? 그래서 반으로 잘라줍니다. 이제 뒤집어줍니다. 슉! 한 번 더 슉! 쫄깃쫄깃 팽이버섯전 나왔습니다. 반찬 만들기 세 번째 날은 이렇게 양배추 샐러드, 애호박전, 팽이버섯전, 그리고 순두부찌개까지. 반찬이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남은 반찬도 꺼내주세요. 2만원으로 장보기 일주일 반찬 이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초장도 꺼내야죠. 반찬에 반찬을 더해 푸짐한 밥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지 않은 반찬도 있겠지만 일주일 맛있고 푸짐하게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여러분, 안녕!